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오늘부터 다시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여러분들의 주식 닥터가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접수 가능하신데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데일리온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보유하신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을 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종목 상당히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자 보내주실 때 문자에 열정 두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궁금한 점 함께 보내주시면 채택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열정과 함께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유용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정열 주식닥터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을 직접 전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7077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보도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해주실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의 달인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매주 월화수 오후 네. 4시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좀 어떻게 방송을 잘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 이름이 이정열입니다. 네. 거꾸로 하면은 정열리입니다. 제 이름만큼 우리 고객분들의 계좌를,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열정으로 가득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제 월화수 오후 4시에 열정 있는 시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매주 월화수에는 우리 이정열 주식닥터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에너지 대란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74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양지수는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에는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2400선 다시 회복을 하면서 0.24%의 낙폭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했는데요. 장중에 2%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1.84%의 하락세로 771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수급 흐름 역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내놓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 막판에는 살짝 줄어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상사주들인데요. 이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의 재가동을 돌연 취소하고 더 연기시켰다는 소식에 오늘 가스나 정유 같은 원자재 관련주부터 원자재를 유통하는 종합상사주들까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은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의 조기 완공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동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되었는데요. 현대차가 오는 2024년 10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연산 30만 대로 조기 완공한 뒤에 2025년에는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장 신설 후에는 2, 3개월 단위로 전기차의 차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 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서 1.78%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조일 알루미늄이 7%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일부 섹터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 속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장은 역시 네. 이제 좀 휴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말에 추석이라든가 연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 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기간 동안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망 심리가 조금 부각이 좀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약세가 좀 돋보이고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미국의 인공지능 AI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었던 반도체 수출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대내외적으로 조금 여건들이 좀 부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의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가 연휴 이전까지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안타깝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일정들 우리 추석 연휴 이전에 주요 일정들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은 7월에 이제 패드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미국의 종합적인 경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로 인해서 경기 지표들로 인해서 경기 상황들에 인해서 환율이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 방향성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을 7일에 발표를 하는 베이지북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기간인 7일에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14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드릴 공략주도 이 아이폰 14 관련 수혜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가 되면서 애플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좀 모멘텀들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일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의 발언 또한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들도 환율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성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기간 8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죠.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이번 주는 좀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전에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연휴 이후에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든지 대응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또 연휴를 앞두고는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7천원 선 부근에서 머물렁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번 주에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라던가 유럽의 중앙은행 회의 이런 또 환율이나 수급의 영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부분, 본격적인 투자 전략은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부분,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 앞전에 미리 또 종목 상담에 대한 전략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실시간으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실 때 열정이라는 두 가지 글자, 이 키워드를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상담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궁금한 점들 많이 여쭤봐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고 나서 참여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과 이번 주 이벤트 일정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핵심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또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강달러 수혜주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승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또 환율이 오르면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강달러 수혜주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환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네. 수출이 그만큼 잘 돼야 되는 수출주 중심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가지고 달러를 수입을 하는 수입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 기대감이 높은 수출주들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영업이익의 증가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수출을 좀 주도를 했었던 업종들이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런 원래라면은 수출 기업들에서 수혜를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혜를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미국에서 이 AI용 반도체 중국 수출을 지금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유럽 쪽에서의 주요 이제 반도체 수입 국가가 중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전이나 PC 쪽 같은 경우에서도 이 수요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재고 관리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PC 쪽 같은 경우에서도 D램이라든가 랜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재고가 계속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해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재고가 좀 계속 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좀 시장에서 돈이 좀 돌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단기적인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부진 이런 전망이 되는 만큼 환율 수혜는 이제 수출을 하는 기업이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네. 이 재고 관리에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의 손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동반된다. 불확실성도 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엑시노트라고 있는데 네. 출하량이 3개월 새에 50% 정도가 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AP는 모바일 기기에서 연산을 하고 멀티미디어를 구동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분기 1,490만 대에서 53% 정도 상승을 해서 2분기에는 2,280만 대를 출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파운드리 업종의 기대감들은 당분간 이제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4분기에 4나노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오는 4분기에 증설될 최대 20K 규모의 4나노 파운드리 투자 금액이 한 5조 원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의 특성상 증설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미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당분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파운드리 업종 쪽, 이 시스템 쪽 같은 경우에서는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동반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 요인과 리스크적인 부분들 함께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반도체 하면은 네. 원래 수출하는 반도체였죠. 그런데 이제 IT 세트 수요 둔화 우려가 워낙에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의 파운드리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또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파운드리 관련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증가세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내에서는 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또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 쪽은 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제 피해주다라고 인식이 네. 되어 왔었습니다. 맞아요.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데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2분기보다 3분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더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환율적인 수혜 그리고 판매 수출 데이터가 좀 견고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강달러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쪽이 조금 더 강달러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좀 리스크 우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8월 또 수출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대감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또 네옴시티 관련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LS전선 아시아가 또 강세림을 보였는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 들이 또 건설이나 또 공사 이쪽이다 보니까 또 태풍 재해복구 관련주도 함께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섹터에 대해서는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네옴시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옴시티라는 것들은 해외 건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관련돼 있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살펴보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월에 공개한 총 규모가 650조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인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울의 44배 넓이에 해당되는 이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건설과 필수적으로 전력 그리고 통신 인프라 이런 조성들이 필요한 만큼 케이블 관련 기업의 수주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네옴시티가 전선이 그만큼 필요하고 통신 케이블, 뭐 전력 케이블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 LS 전선 아시아가 국내 전선 기업 중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 게 네옴시티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은 완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업들도 수주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주가에도 네옴시티 관련 모멘텀들을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단기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부담감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그 조정도 함께 나와줬다라는 것들도 이러한 요인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아직은 이 공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태풍과 재해복구 관련주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네. 태풍이랑 재해 건설이랑 인프라 쪽이다 보니까 계속 네. 중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일단 뭐 관련 종목들을 제가 조금 같이 설명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6월에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그리스계 건설회사 아키로돈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옴시티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사업을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이 지하에 28km 길이의 고속, 화물, 철도 뭐 이런 뭐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그런 공사를 수주를 받으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을 하는 그 미래 도시 교통체계인 도심 항공교통 이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들이 좀 있었고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관광 리조트 단지 그리고 해상 매립 사업 단지 쪽으로 수주를 받을 것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전선 업계인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도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조이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사우디 대한 케이블 솔루션을 설립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중동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대상으로 해서 초고압 전력망
턴키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만큼 사우디에 인접해 있는 조인트 벤처라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단기 최선호주를 제가 좀 뽑아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방금 이제 설명드린 도하 엔지니어링이 기술적인 접근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다른 종목들이 오늘 장 후반에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해도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같이 거래량도 동반이 좀 됐었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하 엔지니어링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수혜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수주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는 수주가 들어오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거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겠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이슈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단기적인 최선호주로는 도화 엔지니어링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재해복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재해복구 관련 종목들도 태풍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지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네. 재해복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리아 SE라는 이 기업은 타이 케이블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연재해 수혜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원 개발이라는 이 기업은 토공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도시 개발 산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환경 생태 복원 사업과 조경 산업 그리고 PC 저류 조산업 그리고 환경 플랜트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태풍은 좀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네. 수급이 좀 들어올 때 단기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원금을 먼저 확보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조금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다소 자제하시는 그런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해복구 관련 주에 대해서는 코리아 SE 우원개발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또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바로바로 좀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섹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통 대장주로 움직이던 종목들,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새롭게 부각된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소재주 END&D가 오늘도 이슈가 많이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장비주 DSK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같은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이 가능할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근을 네.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장시 후에 공략주로 공개를 해드릴 종목들도 이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 계속 해주시고 채널 네. 고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소재 부품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대장은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소비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가 이로 인해서 주가의 희비가 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지적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계속 확장을 해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법안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당연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일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면서 북미 현지 증설의 가능성들이 추가적으로 좀 열려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속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시를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도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응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좀 유효하겠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대장주로서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뭐 LG엔솔의 증설이나 투자 소식은 정말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다라는 설명과 함께 잠시 후에 또 다크호스 공략주 한 종목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과 또 중심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이 종목 상담이 너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열정 두 글자 함께 또 추가를 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열정과 함께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또 유용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바로 노란톡 입장인데요. 이정렬 주식닥터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을 직접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한데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참여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인데요. 역시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쉬었다가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나는 오늘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열정 두 글자 함께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채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그리고 종목과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07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 40%라고 하시는데요. 며칠 전에 좋아 보여서 샀는데 사자마자 내리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캠트로스가 며칠 전에 좋아 보이셨다고 하는데 며칠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12,55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만 원대까지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우려감들도 같이 있는 상황들이고 네. 기대감들도 함께 있는 상황들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40%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소 대응에 대한 여력은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금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지 일단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근에서 내가 여력이 조금 되면은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절하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요인들이 일단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모멘텀들은 있어요. 바로 근데 다른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2차전지 소재 종목이라는 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입니다.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동사의 제품들의 구조를 보면요. 전액 첨가제에 활용이 되는 리튬이온 여기에 안정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효능 그런 것들을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 첨가제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액에 첨가제 부품이 소재가 좀 들어가면서 2차 단지 산업과 성장이 함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해액 첨가제라는 게 일본이 사실상 독점하던 첨가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첨가제를 시장에 국산화를 진행을 하면서 국내 전기차 쪽으로 대부분 납품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를 보면은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에 먼저 2차 단지 생산업자로 먼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브레인에서 현대차로 최종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의 전망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현대차 쪽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서도 2차 단지의 소재의 성장들 같이 동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재무적인 부분들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12억이 나왔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같이 줄어드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일단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12,000원대에서 40%라고 하셨는데 이 만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저항 구간 목표가를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표 구간이 좀 안타깝게도 12,000원대입니다. 1차적인 목표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 비중을 조금 확대를 시키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1차적인 12,000원대의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물량 소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원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 12,000원 부근을 다시 돌파를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은 거래량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확대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12,000원대 에서 확대한 비중은 다시 살짝 내려놓으시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은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지 판단을 해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캠트로스 2차전지 소재주로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1차 목표가가 12,000원입니다. 시청자님 이 매수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그 부근대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정해 보시고 12,000원대 회복이 됐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 설명 도와드리겠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뒷번호 64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화성밸브이고요. 매수가가 7,470원에 비중 5%입니다. 비중을 좀 늘리고 싶은데 더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화성밸브는 8월달 초에 유럽 가스관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관련해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한 7,000원 초중반대에서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딱 매수가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비중이 5%라서 더 확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주가를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비중 확대하셔도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비중을 확대하는 그 가격이 네. 얼마냐가 중요한 거가 되겠죠. 일단 비중 5%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적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어떤 전략들로 접근을 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요, LPG 용기용 밸브, 그리고 플랜트형 볼밸브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밸브 같은 것들이 원재료가 가격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같이 이 밸브 수요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지금 에너지 관련돼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플랜트 시설도 확충을 시키고 우리 뭐 LNG 선이라든가 LPG 뭐 액화 천연가스 플랜트라든가 그리고 수소 그리고 뭐 도시가스 뭐 그런 쪽으로도 계속 증설이라든가 에너지의 자립도가 계속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누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밸브의
성능, 기술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기술력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동 지역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개척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뭐 그다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은 호실적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조금 지금 주가는 좀 고가 놀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온시티 관련 수혜도 좀 거론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좀 자립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산업들 영위를 하는 거, 뭐 밸브에 대한 수요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으로도 중동 지역의 해외 시장을 개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쪽으로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수소라든가 LNG 산업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동반을 할 것이다 라고, 근데 대신에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고가 놀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제가 여기 고점적인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7,000원대 상단 부분에 7,500원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고가 놀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해줄 거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거냐 이탈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조정도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고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 이전에 이 구간에서 저항 매물이 한번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의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면은 밀집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들은 있다. 대신에 다만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6,750원대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21선을 돌파를 하는 것들을 재차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전략이 어떤 방향성을 거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결정을 하시면서 전략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비중 5%라고 하셨으니까요.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확대 아니면 돌파를 하면은 뭐 따라붙기라는 뭐 움직임들 뭐 같이 좀 그 결정을 하시면서 같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과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의 주식 닥터 이정열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또 열정적인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시장 정보와 종목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한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고 참여코드 70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접수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빨리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열정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열정과 함께 궁금하신 점 많이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동성화인텍이고요. 매수가가 13,000원에 비중 20%. 줄인이인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 좀 잡아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은 이 조선 기자재주로 또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2,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원래 파는 게 더 어렵죠. 전문가님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들은요, 일단 동성화혜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조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LNG선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NG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응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액화가 되어 있는 LNG 천연가스가 기체가 되면서 소멸이 되는, 손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본응제의 효능,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과 함께 국내 시장의 본응제를 같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발주가 들어오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이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LNG 수주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LNG선이라는 게 조선 이 선박이라는 게 건조를 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대기는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건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인도를 하고 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조선 쪽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본행제가 납품이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잔고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들이지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주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21선을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 구간들을 좀 선정을 해보면은 11,500원대, 그리고 조금 시장이 개선, 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12,000원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11,500원 이 구간대까지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올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시장이 좀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12,000원대를 반등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하락해져 있는 상황들이고 뭐 바닥 구간에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들이니까 굳이 뭐 내가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매수를 더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다음에 13,000원, 13,500원대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금을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강하게 돌파를 하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수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서 반등 가능성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 저희 내일도, 내일 모레도 종목 상담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문자로 언제든지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보내실 때 꼭 열정 키워드 적어주셔야 우리 전문가님께서 열정적인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쉬우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의 수급 분석을 통한 시장 주도주 매매 비법을 직접 전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7077을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잠시 후에는 여러 전문가님의 다크호스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가져오신 공략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아까 우리 시장 상황들 설명을 드릴 때 네. 아이폰 14가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관련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 그리고 기판 소재 전장 부품의 산업 부분으로 총 세 가지의 산업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가 전작보다 일주일 빠른 일정으로 출시가 됩니다. 7일에 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연말까지 출하량이 9천만 대 수준으로 전작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애플의 부품 업체에 사전 주문된 아이폰 14 초도 물량이 9월부터 12월까지 9,300만 대, 그리고 아이폰 13이 8,200만 대였던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 전작보다 15% 정도가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부품주가 하반기 실적 가시성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폰 14 최상위 모델 여기 프로 시리즈의 점유율이 75% 정도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폰의 그 매출 비중이 이 기업 입장에서는 한 80%의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폰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들의 전망치를 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한 4,137억 원 수준,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실적들일 것이다. 근데 이 실적들도 분기별로 해서 43% 정도 증가된 실적일 거고, 연 대비해가지고 연간 대비해가지고 23% 정도 증가된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상당한 호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지금 이제 LG 이노텍 입장에서도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실적도 환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향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PER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10배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좀 부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는 통상적으로 부품주의 성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10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이번 하반기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일 공개된 아이폰 14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32만 5천 원 수준에서 35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는 37만 5천 원, 2차는 한 40만 원 정도 부근, 이렇게 손절가는 31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아이폰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LG 이노텍 1차 목표가 37만 5천 원, 2차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앞서서 또 2차전지 관련주도 공략 주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삼화 알미늄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전에 제가 2차전지 소재 중에서 발표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알루미늄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알포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알포일이라는 게 이제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주요 이제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알포일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더군다나 2차전지의 성장 그런 것들도 같이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대를 꾸준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랑 전략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요. 매수가는 25,000원 수준에서 28,000원 수준, 지금 이제 28,950원 수준으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는 것보다 높은 상황들인데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3만원에서 32,5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2,000원 수준이니까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삼화 알미늄입니다. 역시나 전기차 배터리 성장과 함께 또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섹터인데요. 오늘 마감 종가분할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첫 시간이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열정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열정! 열정!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시부터 시작되는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장 내일장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유리나 아나운서와 이데일리온 전문가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들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0분 뒤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첫 시간 진행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열정 있는 한 시간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